뿅! 뿅! 나타났습니다. 아, 제 얼굴보다는 그래도 얘네들이. 예. 자, 이게 핑크가, 아, 살짝, 여기가 이제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부러져서, 이렇게. 수간은 남아있고. 이렇게 그, 완전히 안 부러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가, 저희가 이걸 달라고 그랬는데, 그, 또 꽃이 질 수도 있으니까 안 보내드렸어요. 근데, 안 팔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부러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시도를 한번 우리가 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도 뼈가 부러져도 저절로 붙는 그런 그 능력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아, 이 저녁에 보니까 약간 그린이 있는데, 예, 아이보리 백색. 그죠? 약간 아이보리 백색이죠. 이건 순백이 아니고. 아무튼. 아, 가운데가 약간 노란기가 있어요. 이 카틀리아가 있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아, 제가 대자농원에서 가져왔던 거. 얘를 보여주셔야지. 응? 아, 걔? 예. 자, 얘가, 여러분들, 꽃이 이제 거의 만개된 상태. 그죠? 꽃이 얘가 핀 지 거의 한 달? 한 달 가까이 됐겠죠? 넘은 것 꽃은, 같아요. 예, 꽃은 오래 갑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들한테 했던 건데.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게, 얘는 밀타시아입니다. 밀토니아하고, 그죠? 밀타시아인데, 얘도 향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밀토니아를 좀, 거기도 없어서 그냥 조금만 뭐 이렇게 주실 수 있는 만큼만 이게 가지고 이게 답니다. 그래서 또 그 영상 보시고 또 몇 분이 또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또 몇 개는 팔렸고 그래서 이렇게 밀토니아의 그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냥 뭐 온시디움이라든가 상태가 이렇게 원래 발브가 작고 밀토니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자 이렇게 좀 상태가 이런 것들은 이제 3만원 밥이 좀 작은 것들 그 다음에 예, 촉수가 이렇게 많은 애들은 예, 얘는 좀 작네요. 얘네들은 4만원에 드립니다. 얘는 밀토니아 온종입니다. 온종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처음에 나올 때는 이거 쭈구리로 나오다가 다 펴집니다. 지가 그 다음에 이제 대만향란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거 얘가 아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대석에서 여러분들이 또 몇 분이 찾으셔서 가져왔는데 푸실라를 많이들 찾으셔서 요즘 이제 뭐 그 테라리움이라고 그러죠. 테라리움에 예? 또 난을 하니까 뭐 오키다리움이라고도 그러는데 아주 초 미니 타입이니까 그런 데다가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기르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끼가 청태색으로 이렇게 많이 됐다는 얘기는 부작한 지가 얘가 오래된 겁니다. 오래 얘는 1년이 넘은 거고 대성난원에서도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아직 뿌리가 다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좀 더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꽃이 피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 그래서 좀 더 뿌리가 돈 다음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대신 가격은 3만원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들은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왜 이렇게 작냐 뭐 이렇게 부실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시면 안 되고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부작에 관련해서 능력이 있고 온도를 줘야지 돼. 대만이 온산지니까 그래도 최저 온도가 15도 이상은 줘야 된다. 호접란 정도의 최저 온도, 카틀레아 정도의 최저 온도는 줘야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향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꽃이 예, 여기서 이제 지금 다 꽃이 뭐 한 개, 두 개 이상 묻어 있는데 피고 지고 그럽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나온다고 인터넷에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외국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좀 더 그러니까 연차가 쌓여 봐야지. 그 환경이 좋으면 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풍란이랑 똑같은 거네요. 네, 약간. 그 다음에 이제 에랑기스가 이제 2월 된 거래 가지고 나이를 한번 먹은 거라서. 얘는 멋있어. 감아가지고 이제 꽃대가 이렇게 3대 4대 있는 거는 45,000원. 그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꽃대가 다섯 대 이상인 거는 예? 얘는 어차피 꽃 보는 거니까요. 꽃도 의미가 있습니다. 꽃들은 아이보리로 이렇게 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내야지 작년에 이렇게 꽃이 피어 있을 때 이렇게 보내려니까 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꽃이 곧 핍니다. 이제 수량은 많지 않지만 계속해서 그러니까 얘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여섯 대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인데 결국에는 이 위에 새끼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나이를 먹은 거 나이를 먹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밀톤이야. 오늘 준비하는 물건들은 수량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 많지 않은 것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밀토니아 그 온종 저 스펙타빌리스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밀토니아가 밀토니아 그걸 한번 이래 가져와 보실래요? 밀토니아가 여기도 보이시지만 그죠? 이렇게 이 풀들은 잘 자라는데 뿌리가 반다라든가 이런 카틀리아처럼 밑으로 내려오질 않아요. 밀토니아 쪽은 밀타시아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뿌리가 발부도 발부도 우리 밀토니아 보시면은 이렇게 그 온시라든가 그 엔시클레라든가 이런 것들은 발부가 주먹만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먹만씩 하는 애들 그만큼 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발부가 약하다는 얘기는 발부를 튼튼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온산지가.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서. 환경이, 특별히 환경이, 그러니까, 환경 변화가 적은 것들은, 그죠? 자생지에서 특별히 얘가 살아남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가 특징이 뿌리가 밀토니아가 얇아요.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죠? 이렇게 뿌리가 얇아요. 뿌리가 얇은 뿌리인 것들은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자, 발부가 작고 뿌리도 가늘고 새 잔뿌리죠. 잔뿌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물은 어디다가 저장해요? 저장할 필요성이 없는 곳에 자란다. 다시 한번 그런 품종들은 굳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환경이 좋은데 뭘 걱정을 하느냐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 이제 밀토니아가 첫 번째 이제 그 밀토니아의 그 특징 중에 첫 번째 예? 뿌리가 약하다. 그러니까 뿌리가 약하다는 얘기는 환경 적응력이 좀 떨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두 번째, 발부가 작다. 그죠? 작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 아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처럼 온도가 높았다 낮았다 극단적인 온도 편차가 있잖아 우리나라. 그래서 겨울에는 너무 춥고 여름엔 너무 덥고 그래서 봄 가을에는 문제가 없지만 여름은 시원해야 되는데 그죠? 이 시원이라 하면 사실은 25도가 안 넘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 현실적으로 30도만 안 넘어도 얘네들이 밀토니아가 죽지를 않아요. 근데 여름에 온도는 막 35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베란다 놓으면 40도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고 그 다음에 습도는 있다가 없다고 그러니까 얘가 비실비실 축사망을 하는 거예요. 축사망. 자, 이 축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고온의 건조다. 고온의 건조다. 그 다음에 사실은 고온의 건조이기도 하지만 고온의 다습이기도 해요. 자, 고온의 건조도 축사망이고 고온의 다습도 축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밀토니아는 세 번째 여름에
여름에 휴면 한다. 플러스 얘는 겨울에도 온도가 10도 정도 가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얘는 너무 추워서 또 휴면해. 한마디로 뭐예요? 어? 그러니까 견디는 힘이 좀 약한 거죠. 약한 거. 그래서 또 겨울에도 어떻게? 너무 추우면 어떻게? 휴면해. 휴면이라는 건 뭐예요? 생육을 멈추고 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작년에 근데 단수를 하셨을 경우에는 조금 낮은 온도에서도 조금 버티는 그렇죠. 경향이 겨울에는 있어요. 겨울에는 보세요. 겨울에는 추위에 견디기 위해서는 늘 말씀드리는 거가 물을 적게 둔다. 그죠? 그죠? 여름에 고온에 견디는 거는 뭐예요? 스프레이를 한다든가 회엔을 해서 체감 온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도 우리 이제 그 포그 시스템이라고 이제 우리 이제 농장에도 저희도 해놨는데 그 안개 분무를 샥 해주면은 지금 온도가 뭐 28도다 그러면은 2도에서 3도가 떨어져요. 응? 전체 왜 물의 온도가 보통 여름이라도 23도 플러스 마이너스 되거든요. 막 데펴져도. 근데 그거가 공기 중에 온도보다 낮으니까 온도를 잡아먹는다고. 그죠? 그래서 스프레이를 많이 주면 안 돼요. 스프레이를 주변이나 입에다가 해서 휴면을 해주는 거는 여름에 휴면할 때 도움이 된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 휴면을 잘 견뎌라.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은 밀토니아가 주로 여름에 우리나라는 여름에 겨울에는 어찌됐든 안으로 들여놓잖아요. 많은 분들 그래서 죽을 확률이 좀 덜 있는데 여름에 올해도 무심결에 이렇게 많이 죽고 그랬다라고 그러는데 저희 농장에서 꽤 죽었죠? 그죠? 밀토니아 죽었어요? 몇 개 죽었어요. 그래서 왜 죽었냐면은 물을 다른 거랑 같이 물을 아예 안 줬어요. 어느 날 보니까 하얗게 돼가지고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뒤에서 근데 어찌됐든 죽는 이유야 따로 있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백색은 또 붉은색보다 꽃은 너무나 예뻤는데 네. 대체로 이제 그 여러분들의 그 피드백이 백색이 더 저 몇 사람이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은 그런 반응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취합을 해보면은 붉은색보다는 백색이 꽃은 많이 나오는데 약하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올해 또 제가 공부를 했으니까 내년에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또 발전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밀토니아는 사실은 이제 그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편지인가? 편지, 그지? 말 없이, 그죠? 펜지, 그죠? 펜지 닮아가지고 펜지 난이라고도 이렇게 꼭 닮았잖아요, 펜지. 그래서 중간에 이런 것들이 물방울들이 이렇게 밀토니아는 또 이렇게 발단해가지고 얘는 이제 밀타시아는 이제 좀 변형된 형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쁜데 요것도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나는 그러니까 여름나기 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차광 여름에 차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스프레이 플러스 어떻게 해요? 환기 바람이지 바람 이러면은 체감 온도가 떨어져서 조금이라도 떨어져서 여름나기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밀토니아는 어찌 그러니까 우리가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살짝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고 원종은 그냥 밀토니아 붉은색은 그러니까 원종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원혜종보다 원종이 사실은 조금 더 약하지 약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원종 좋아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것도 원종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제가 이거를 좀 그 대석에서 어려서 아직 어립니다, 판매할 때가 아닙니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살짝 국내에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들여온 물량이 많지 않다고 제가 그 정보를 입수하고 다 달라고 그랬어요. 다 달라고 그래서 딴 데는 뭐 이렇게 조금 이제 유통되는 정도고, 그 현지에서도 많지 않고. 아, 지금 그러니까. 의외로 에란기스가 여기서 제일 튼튼하지 지금. 에란기스 얘는 나이를 먹었고 여기에서 이제 적응을 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멋져.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 포장해서 여러분 드리기도 괜찮고 그러니까. 에란기스는 맥히 안 돼요 이것도. 싸우지 마세요. 아무튼 주시면은 또 이제 또 여기서 제가 하나 정도는 여기서 꼽힌 것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세월농부가 오늘은 밀토니아 공부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뿅. 네. 행복하세요. 네. 아, 밀토니아가 작년에 여기 이 위치에서 겨울을 났어요. 근데 휴면을 했다가 꽃이 조금 5월달이 늦게 피더라고. 아, 밀토니아 꽃은 잘 피어. 밀토니아는 그러니까 꽃은 잘 피어요? 늦게 핀다고. 그러니까 휴면을 한 거지 걔는. 꽃을 보여줘야 돼요. 뭐를? 아니야, 안 보여주세요. 많이 보여드렸어요. 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뿅.